와이오밍주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다. 2000m가 넘는 산과 강이 있는 와이오밍. 옐로스톤과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을 품었다. 충청남도보다도 넓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식당 찾기가 힘들다. 캠핑카에서 식사를 해결하려고 미리 장을 봤다. 미국 서부 작은 마을에서 만난 식재료가 익숙하다. 여름 성수기, 옐로스톤 캠핑카 여행이 시작됐다. 가이저, 즉 간헐천은 불규칙적으로 솟구치는 온천이다. 1년에 약 400만 명이 이곳을 찾는다. 영화 상영표처럼 시간이 적혀있다. 온천수가 솟구치는 주기는 약 90분인데 약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약 1시간 40분 동안 발판을 따라 8km를 걸으며 화산 지형을 감상할 수 있다. Look how clear it is. Clear. 드디어 간헐천 폭발 예정 시각. 간헐천을 둘러싼 원형 극장이 꽉 찼다. 모두 숨죽이며 기다렸다. 물이 몇 미터 솟구치며 징후가 보이고 드디어 물줄기가 50미터 가까이 치솟았다. 땅속 물이 마그마의 열을 받아 수증기가 돼 팽창하다가 터져나온다. 약 5분 동안 최대 3만 리터의 뜨거운 물이 나와 개울을 만든다. 규칙적인 지질 활동을 활용한 관광 시설이 흥미로웠다. 이 통나무 호텔 디자인은 걸작으로 손꼽힌다. 사람들은 천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내부가 비워져 있어 더 웅장하게 느껴졌다. 비대칭적 구조는 자연의 혼돈을 상징한다. 암석 난로, 굽은 롯지 소나무 난간이 자연미를 살렸다. 단순하고도 정교한 걸작이었다. 성수기 숙박비는 우리 돈으로 60만 원을 넘었다. 하지만 베란다로 나가면 올드페이스 풀 풍경을 즐길 수 있었다. 중직한 간헐천이란 이름처럼 변함없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거대한 동물을 사진에 담기 위해 차들이 멈춘다. 소가 차를 몰고 가는 풍경이었다. 온천수가 강으로 쏟아진다. 분당 17,000리터씩 섭씨 93도의 물이 쏟아진다. 그런데 이 뜨거운 물 속에 미생물이 살아왔다. 분하고 벽은 미생물의 잔해가 쌓인 것이다. 사람들이 큰 솥을 둘러싸고 구경하는 듯하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등 다채로운 색이 수증기 속에서 보인다. 다양한 색은 왜 생겼을까? 온천수 온도는 섭씨 63도에서 87도에 이른다. 뜨거운 물 속에 박테리아가 산다. 갖가지 박테리아들이 햇빛과 반응해서 다채로운 색을 낸다. 극한 환경 속 박테리아가 우주 생명체 연구에 실마리를 준다니 흥미로웠다. 저녁 시간이 바쁘다. 짐승이 꼬이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고 발전기 사용 제한 시간 전에 유리를 맞춰야 한다. 마늘, 양파를 넣어 오이 무침을 만들었다. 한국에서 무심코 먹었던 반찬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아주 소중했다. 한식을 먹으며 숙박비를 아낄 수 있는 것, 캠핑카 여행의 장점이었다. 국민이 자연으로부터 이익과 즐거움을 대대손손 누리는 것,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존재 이유였다. 자연이 주는 큰 즐거움은 야생동물을 보는 것, 늘 주변을 살폈다. 차를 세우고 동물을 촬영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다. 강 너머 들소 무리가 보였다. 들소 한 마리가 하루에 10리터나 배설하는데 식물과 곤충에게 도움이 된다. 수천만 마리의 들소 배설물이 옐로스톤의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사람이 모인 곳엔 동물도 있었다. 아메리카 들소는 바이슨 또는 버펄로로 불린다. 강 너머 무리와 떨어져 거닐고 있다. 들소와 사람 사이에 벼랑이 있다. 들소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안전한 촬영 장소였다. 들소들이 강을 건너려 한다. 헤엄을 치는 1톤의 짐승. 숨소리가 생생했다. 들소가 달리던 들판. 19세기 이후 농장과 목장이 많이 생겼다. 와이오밍주 면적의 절반이 목장과 농장이다. 와이오밍은 원주민 말로 광활한 땅이란 뜻이다. 와이오밍주는 미국 50여 개 주 가운데 10번째로 넓은데 한반도보다 크다. 58만밖에 되지 않는 인구와 드넓은 초지. 와이오밍의 축산업 현장이 궁금했다.
경매에 붙여질 소들이 도착했다. 소 등에 약품 같은 것을 바르는 것 같았다.